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 1 사기꾼 학교번의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농업 사기와 부동산 투자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사기는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농업자를 기망하고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대박 사업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등으로 가문일설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자신의 기술적 노하우를 내세우고 창업을 하는데 동업을 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서 투자금을 받아서 가로채기도 하고 도망을 가거나 문을 닫아서 사기나 횡령으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주변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동업으로 투자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사업이나 영업을 행하기는 하지만은 처음부터 창업 비용을 부풀리거나 과투자를 받아서 거짓으로 자금을 사용하고 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세하여 실제 사용한 비용을 제외한 돈을 횡령하여 착복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상 이득이 발생하거나 영업상 발생한 수익금을 편취하는 그런 행위도 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횡령 또는 배임, 배임 수증의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범죄 행위를 의미하지만 배임은 사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통해서 회사나 동업자,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재산상의 이득을 본인이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무라 하는 것은 재산상의 사무에 국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횡령은 범죄자 본인에게 한정된 범죄이지만은 배임은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여도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재물죄인 반면에 배임죄는 이득죄입니다. 따라서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해서 특별법에 관계 있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여러 사람과 동업계약을 맺은 뒤 투자금을 가로채고 고소고발 진정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다른 피해자 즉 동업자들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식으로 갚아가면서 다시 또 사기를 치고 사업 부진을 이유를 들면서 범죄 입증이 힘들다는 점을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 전망이 없는 업종들을 유망업종으로 속여서 동업을 믿기로 투자금을 갈아채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동업을 빙자한 사기 사례가 있습니다. 사기꾼 그 조모 씨는 고위층의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함께 참여하자 일이 끝나면은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정가의 30%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사주겠다면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IT 콘텐츠사나 회원으로 가입한 뒤에 물품 대금의 일부를 선투자를 하면은 가전제품 등의 세금 계산서를 이용해서 고위층의 비자금을 조성해주고 여기서 나온 부가세 한급으로 몇 개월 이내에 신청한 제품을 사준다고 속였습니다. 사기꾼 조 씨는 전직 대통령 고위 공직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기업 명의의 위조문서, 거액이 든 가짜 예금 통장 등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이렇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약 한 200명 정도 되고 그 피해 액수는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사기를 친 것입니다. 사기를 친 사기꾼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호의호식하고 방탕한 생활과 유흥을 일삼다가 마침내는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고발되어 구속된 그런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한 박 씨는 노후에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에 관심이 평소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는 마땅한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 어느 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윤 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윤 씨는 감정가가 14억 원짜리 상가 건물을 절반 가격에 낙찰 볼 수 있다. 돈을 투자를 해주면은 건물을 공동 명의로 해주고 상가 임대료가 나오는 거를 배당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선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박 씨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면은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돈을 건네줍니다. 근데 돈을 챙긴 윤 씨는 입찰도 보지도 않고 돈을 편취한 것입니다. 박 씨가 왜 입찰을 보지 않느냐,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다그칠 때마다 잠시만 기다려달라 계속 미루다가 어느 날 부동산 사무실 문을 닫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사기를 당한 것을 뒤늦게 알아채고 이 박 씨가 고소를 했는데 뭐 사기꾼은 이미 도망가 버렸고 소일거 외양간을 고친 기억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중견업체의 근무 경력에 있는 이 김 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그 대형 유통업체 간부 출신인 정 씨가 사업을 함께 해보자고 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근무할 때 알던 대기업에 있었던 사람이죠. 갑을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각자 다니던 회사에서 알던 회사에 납품만 해도 현상 유지할 것이다. 실제로 초창기에는 이 두 사람이 영업도 성실하게 하고 영업이 잘 됐습니다. 그 사업도 잘 됐고요. 이대로만 가면은 대박 사업까지는 아니지만은 노후가 편안할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생깁니다. 정 씨를 믿고 통장 관리를 맡겼는데 이 정 씨가 통장에 물품 대금, 뭐 회사 운영 자금이 10억 원 정도 들어있는 돈을 들고 날라버린 거예요. 거래 업체에서는 물품 대금을 돌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결국 이 김 씨가 동업자에게 사기도 당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압박과 독촉을 받는 이중 피해를 본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좋은 사업이 있다면서 퇴직자들한테 접근을 해갖고 갈취하는 전형적인 그 사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형 사업을 따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신약을 개발했다는 등 그럴듯한 자료를 내세우는 것들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지능형 범죄로 천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업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업자 간의 계약서나 동업 약정서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률 자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투자 자문가들한테 모든 사항들을 확인을 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업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남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알아볼 수가 있고 확인도 가능하고 차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요한 법적 증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 기획 부동산 투자 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정보나 뉴스에 나온 보도, 개발 자료 등을 허위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구매하도록 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손해를 입히고 사기꾼들은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서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특정 지역의 토지를 여러 명의 투자자들에게 지분 투자를 하게 하거나 또는 공동 투자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하는데 나누어서 팔기가 일반적인 수법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소유권이 없는 땅을 팔기도 하고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절대 농지 같은 것을 싸게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서 비싸게 파는 사기 수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획부동산의 땅은 도로가 없거나 싸고 쓸모없는 토지를 저렴하게 구입한 다음에 개발 예정지다, 개발 진행 중이다 그렇게 소문을 내고 속이거나 개발은 진행 중이나 이미 몇 년째 개발이 중단, 취소된 지역들을 과다하게 허위 광고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사람들이 매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필지를 나눠서 비싼 가격에 다시 팔아먹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도로가 없는 땅은 쓸모가 없고 집값 상승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도상에서 도로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가보면은 개인 소유의 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자 대책 방안으로 필지 분할 매매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 사기꾼들을 필지를 지분으로 나누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필지에 주인을 수백 명을 주인으로 묶어 놓으니까 개개인이 서로 연락도 안 되고 사실상 개발이나 매매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땅을 맹지, 랜드락 랜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인 중에 전주라고 얘기하죠. 부동산으로 큰 돈을 사기를 쳐서 지금도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강남구 역삼동에다가 대형 빌딩에서 사무실 호화스럽게 차려놓고 바지 사장까지 내세우고 일산 신도시 파주 지역의 개발지 주변에 못 쓰는 땅들을 헐값에 사들여가지고 그럴듯하게 도면도 그리고 또 청사진 등을 찍어서 허위 가대 포장을 해놓고 사무실 곳곳에 전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한테 물건을 찍어올리고 영업사원, 텔레마케터들을 모집해서 판매 조직망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텔레마케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는 수십 배 비싸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현장 방문을 원하면은 실제와 다른 조금 떨어진 곳으로 안내하고 그렇게 사기를 쳐서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일정 지나서 사무실 문을 닫고 그 사업장을 폐업을 하고 영업사원
사기에 가담한 공범들, 그리고 전주가 피라미드식으로 수익을 나눠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잠잠해버립니다. 다시 잠잠해지면은 기획부동산 사기를 많이 하는 지역, 역삼동, 선릉역 주변, 교대역변에 가장 많이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똑같은 소행으로 유사한 범행행위를 일삼는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펀드식 투자 모집, 소유권 없는 매도, 허위 가대 개발 호재 광고,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이 나날이 다양해지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실례로 오래전에 제주도의 그 서귀포의 땅 기획부동산 사기는 아마 그 당시에 최대 규모의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제주도 땅을 개발이 될 것처럼 꾸며서 나누어 판매한 기획부동산 사기였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440명 정도, 피해 금액이 약 한 25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 기획부동산 사기에 이용된 땅의 위치를 공개를 하고 나자 피해자들이 비슷한 사기의 사기단에 속아서 해당 토지를 구입한 사례를 찾아보니까 피해자 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도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그 당시에 단일 기획부동산 사기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기획부동산 사기단 그 일당들은 울산 남구에 있는 그 삼산동이라는 데다가 기획부동산 사기를 목적으로 명품 부동산이다, 제일 부동산이다 그렇게 상호를 내걸고 운영을 하면서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곶자왈 지역에 땅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두세 배의 수익을 올려준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들이 분양한 토지는 멸종위기의 생물서식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개발 행위나 산지 전용 허가가 불가능한 땅입니다. 이 사기꾼들은 서귀포 곶자왈 땅을 평당 98만 원에 사면은 40만 원을 더 얹어서 시공회사, 건설회사에 팔아주겠다고 계약서까지 써가면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땅은 각종 규제에 묶여서 개발이 불가능했습니다. 땅을 대사주겠다고 건설업체가 써준 계약서도 모두 가짜 위조된 서류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투자자들이 뉴스를 통해서 경찰 발표를 듣고 그때서야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에게 해당 토지를 직접 보여주기도 하면서 이 땅이 개발될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중에 박 씨라는 사람은 사기꾼들이 현장에 데려가서 토지 실물도 보여줬고 실제 가보니까 투자할 땅 바로 옆에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옆에 도로까지 깔려 있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중에 어떤 사람은 제주도 그 담당 공무원에게 개발 여부를 묶어오는 그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기꾼들이 답변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 공무원들은 원래 잘 모른다. 투기를 막으려고 일부러 개발을 하고 있는데도 아니다고 그렇게 답할 수 있다. 그렇게 투자 자들을 또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제주도는 다른 지역보다 규제가 훨씬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생태계 보존지구, 또 지하수 보존지구, 경감 보조지구, 곶자왈 보존지구 이렇게 묶여서 애초부터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피해 규모가 더 커진 또 다른 이유는 사기꾼들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월급처럼 매달 150만 원 정도 수당을 주면서 조직원들을 모시게 했습니다. 땅의 투자 가치를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실적이 없으면 또 해고됐습니다. 계속 고용 상태를 유지를 하려면 땅을 매매를 하거나 본인이나 가족이 땅을 사게끔 만들었습니다. 워크샵이나 이런 걸 행사 같은 것들을 하면서 조직 관리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부동산 기획 투자 사기 사건의 최고였습니다. 또 다른 예는 5천만 원만 투자를 하면은 최하 한 1억 3천만 원까지 벌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 시내 강의장에서 그 사기꾼 최 씨는 수십 명의 노인과 주부들을 상대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경기도 광주나 이천 일대의 수목장 화장한 유골을 나무 근처에다 묻는 장례를 수목장이라고 하죠. 이를 분양한다. 그렇게 투자 설명을 열었습니다. 투자자들을 데려가서는 광주시 인근 야산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한 50여 명이 한 17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사기꾼 최 씨는 수목장 분양을 하는 사업을 하려면 재단법인 설립을 해야 되는데 재단법인 설립도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한테 보여줬던 공사장은 무허가로 수목장을 조성하려다가 들통이 나서 관할시청의 지시로 원상복구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은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로 탕진했다고 하면서 투자받은 돈도 반환도 거부하고 있어서 노후 자금을 투자한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남, 성남, 판교, 김포, 세종시 이런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 부동산 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적은 돈을 투자해서 고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은 그 심리를 이용한 기획 부동산 투자 사기는 근절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사기 유행은 임대인의 사용허가나 승낙 없이 팔거나 허위가대 광고로 투자자들에게 투자 가치를 부풀려서 포장하고 지분 등기, 분할 등기 등으로 유도하고 현장 방문하면 다른 땅을 보여주고 거래 가격을 수십 배, 수백 개 부풀려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짜배기 땅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급하게 돈을 입금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당시에는 몰래 매매하기로 했던 그 지번과 다른 지번을 또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처음에 말했던 땅이 맞는지 계약서 쓸 때는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즘 기획부동산 사기꾼들은 법리적으로 밝아서 사기죄로 처벌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 피해자 그 매매계약자들을 보면은 사기죄를 면할 수 있는 각종 조항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깨알처럼 작은 글씨로 써서 숨겨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판다고 해가지고 이를 사기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장사라는 게 원래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지분으로 구입하는 걸 절대적으로 피하고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지분의 법률상 개념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토지를 구입을 하라고 누가 주변에서 권유를 하면은 사전에 법률 전문가라 부동산 전문가들, 투자 전문가들에게 꼭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 좋은 땅을 지가 가지면 되지. 왜? 굳이 남한테 팔려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남겨서 부자가 되면 되지. 왜 그걸 우리한테 사라 권하겠습니까? 사기를 치기 위해서 감언이설로 유혹을 하는 것에 우리는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남북으로 쪼개져 있고 산이 많고 협소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큰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획부동산 사기에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기 유형은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기꾼들이 모두 다 학교에 가거나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기꾼 학교 보내기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